마포선 전착길에서 현장으로 가는 길에는 방울방울 피가 흘러 있고 현장에는 아직도 새빨간 피가 흥건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더욱이 어린애가 남녀를 분간할 수 없고 검은 머리통만 남아서 조사하는 경관들도 머리를 흔들었다. 이 사건이 아직도 정체묘연, 문둥이, 용병장이의 지시라면 아이 잃은 부모의 수색청원이 있을 텐데, 며칠 안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제 자식을 제가 죽였다 하기에는 상식으론 믿기 어려운 일. 한간에 돈으로 아이를 파는 일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직업적으로 죽이는 자가 있을 리 없을 테지만 혹여 그런 자들의 소행일까? 1933년 5월 16일 오전 7시 30분경 경성 서대문 경찰서에 급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내용은 죽첨정, 지금의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 있는 식산은행 쓰레기 매립지에 몸통 없는 아이의 머리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제보가 접수되자 경성 시내 전 경찰서에 비상이 걸렸고 서대문 경찰서 간부들도 전원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이미 경찰보다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머리에 후두부가 갈라져 있었고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뇌수를 긁어내어 뇌수의 파편들과 핏자국이 매립지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치마폭, 종이, 낡은 수건 3겹으로 감싼 머리가 쓰레기 매립장 귀퉁이에 묻혀 있었어요.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발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핏자국이 전착길 너머에 마포 방향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머리를 옮기는 도중에 피가 흘렀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경찰견으로 도주한 범인을 추적했으나 핏자국은 프랑스 대사관 부근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고요.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추측들이 떠돌았습니다. 불치병 걸린 사람의 짓일 것이다. 혹시 본처에게 원한이 있는 나쁜 여자의 짓이 아닐까? 어떻게 산 것에 머리를 자를 수가 있어? 며칠 굶은 거지가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시체를 파서 몸을 먹고 머리만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추측들이 계속해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의과부는 잘려진 아이의 머리를 조사하고 부검했고요. 하루 뒤에 밝혀냈어요. 뭘 밝혀냈냐면 아이의 연령이 1살 내외의 남자아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베인 것이다. 사망 추정 시각은 발견 시간 10시간 전으로 추정한다 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죠. 이것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는 딱네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이의 머리, 머리를 감싸고 있던 치마폭, 종이, 낡은 수건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지금 같은 과학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1930년대니까. 하지만 나름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첫 번째, 후두부에서 뇌수를 파냈다는 것은 범인이 어떠한 병에 걸려서 혹시 치료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죽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쌀 봉투에 묻어있는 흙과 사건 현장에 있는 흙이 달랐대요. 그걸로 봐서는 아이를 죽인 곳과 유기된 곳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범인은 매우 영리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낸 정보를 바탕으로요, 경찰은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종이 주머니의 출처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경찰은요, 우선 그 아이의 머리를 감싸고 있었던 종이 주머니의 출처를 알아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거냐면, 최준홍 쌀집이라는 곳에서 쓰는 쌀봉투라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그 이후에요, 그곳에 다녀갔던 쌀집 고객들을 한 명씩 다 찾아다녀요. 다 추궁을 해요. 하지만 범인을 찾는 데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그 누구도 내가 아이의 부모라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저 아이 우리예요 이러고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건 다시 말해서 아이의 부모가 사건과 큰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요, 친부모가 그랬을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면 혹시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모일 거라는 생각을 왜 처음부터 배제를 하지? 지금이라면 그런 것도 다 수사를 했을 텐데. 아무튼 그걸 배제하고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들을 다 수사를 했대요. 하지만 이것도 아주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논리는 아니죠. 결국에는 이 수사 방향 또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나름의 과학적인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사실 진행이 되고 밝혀진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급해진 경찰은 갑자기 삽자루를 들기 시작했어요. 삽자루를 들고 최근에 죽은 어린아이를 매장한 그런 묘지 같은 데를 다 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디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 받은 데 가서도 파보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에 마침 이제 부모가 집에 없다 그러면 부모가 있는 날 다시 찾아가서 다시 파보고 막 그랬어요. 당시에 가엾게 죽은 아이들의 무덤을 파는 경찰을 보면서 너무 무식한 수사 방법 아니냐, 이런 비난도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요, 꼭 무덤이 아니더라도 의심이 간다 싶으면 무조건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닷새가 되도록 경찰들은 고생은 있는 대로 다하고 용의자 한 명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부했던 과학적 수사도 더 이상 어떤 단서가 없으니까 진전될 기미가 없었어요. 삽자루를 아무리 들고 다녀도 모두 머리가 멀쩡한 아이들의 시신만 있었어요. 혹시 거지들이나 마약 중독자의 소행이 아닐까? 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요, 그들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엿듣기도 했어요. 거지나 마약 중독자들처럼 이제 행색을 꾸민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이게 막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듣는 거야, 엿듣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별로 얻어낸 건 없었어요, 아예. 결국 부하들은 상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부로부터 하달된 새로운 수사 방침에 따라 경성 시내의 각 경찰서는요, 나병 환자, 거린들을 상대로 약 200여 명을 전국적으로 검거해서 유치장에 가뒀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은 돈이 없고 아프다는 이유로, 병들었다는 이유로 의심받고 잡혀온 거죠. 만약에 나병 환자에서 찾지 못하면 간질 환자들을 잡아들이고, 그래도 안 되면 빈민층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만약에 그것도 안 됐다 그러면 과부, 계모까지 다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관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녀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무덤도 다 파봤대요. 이게 너무 무력적이고 너무 마구잡이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결국에는 이런 수사 덕분에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17일째 용의자가 검거됐어요. 용의자는 모두 6명, 무당가족 5명과 뻐꾸기라고 불렸던 그들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견이요, 프랑스 대사관 근처에 있는 무당집 문전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걸레를 물고 나왔대요. 그것 때문에 경찰은 이미 그들을 수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당가족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수인이었던 뻐꾸기라는 사람은 결국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래요. 무당 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박준화라는 사람이 매독성 병에 걸려서 약을 써도 듣지 않자 그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고 있던 뻐꾸기를 시켜서 몸에 좋다는 아이의 몸을 구해오라고 시켰다. 뻐꾸기는 평소에 돈이면 사족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구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동대문의 한 가난한 집에서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하고 데리고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였고 병자였던 박준하는 그 아이로 만든 약을 먹었지만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무당집에서요, 어린애의 저고리, 치마, 버선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피가 묻어있는 무당의 치마도 발견됐습니다. 정체불명의 동물 간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 가족들은요, 이런 어떤 증거물을 통해서도 자백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애 옷은 내가 애를 위해서 구슬할 때 쓰는 거고, 치마에 묻은 피는 생리 때문이에요. 사건 발생 전날 집 대문을 물로 깨끗하게 닦았다는 점, 사건 전후에 무당집의 수양녀가 눈에 띄게 몹시 두려워했었다는 이웃의 증언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무죄를 증명할 만한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병에 걸렸던 박준화의 사망 시각이 5월 12일 오전이라는 것이 세브란스 진료 기록이랑 사망 진단서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이의 머리가 발견된 건 그 박준화가 사망하고 나흘이 지난 5월 16일 오전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망 추정 시각을 봐도 기껏해야 전날 밤 9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런 자료를 보면 무당 가족을 의심하는 것이 말이 안 되긴 해요. 하지만 분명 미심쩍은 부분은 존재했습니다. 하수인이었던 뻐꾸기는요, 계속해서 자백이라는 걸 했어요. 그는 아이의 시신을 자신이 금화산에 묻었다, 시신 유기장소까지 얘기를 해요, 경찰에다가. 근데 경찰이 가가지고 막 금화산 일대를 뒤져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경찰은 뻐꾸기의 자백 아닌 자백에 의해서 며칠을 움직였지만 결국 경찰이 알아낸 것은 이 뻐꾸기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연관이 없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무당 가족과 뻐꾸기는. 6월 3일, 벌써 사건이 벌어진 지 19일이 지났습니다. 이 뻐꾸기의 자백으로 인해서 한 나흘 정도를 시간을 그냥 날렸대요. 경찰은 지금껏 살아있는 아이의 목을 자른 것을 기본으로 수사를 했었어요. 하지만 이 방향으로 찾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자 수사지휘부는 근본적으로 수사 방향을 바꿔요. 처음엔 살아있는 아이의 목을 잘랐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생각을 달리한 거죠. 혹시 죽은 아이의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기 약 5일 전부터 죽은 아이의 무덤을 찾아서 하나씩 발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한 5일 전쯤에 이제 사망했던 아이들의 무덤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요. 이틀 뒤에 염리 공동묘지에서 머리가 없는 아이의 시체가 발견됐어요. 사건 발생 5일 전 아현리에 살고 있는 한창우라는 사람은요, 뇌막염으로 죽은 자신의 한 살 딸을 이곳에 안장했었어요. 서대문 경찰서 특별수사대는 밤 9시에 한창우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매장에 참여했었던 그의 형과 같은 집에 사는 배구석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총 4사람을 대동해서 머리가 없는 아이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돼요. 하지만 발견된 머리와 몸이 한 사람의 것이 맞다라는 증거는 없었어요. 밝혀진 것도 없었어요. 이상하죠? 처음에 머리가 발견되었을 때 거만을 했던 수사관은요, 그 머리가 남자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발견된 이 머리 없는 시신은 여자아이예요. 근데 체포를 한 거예요. 일단 확인된 바가 없는데도. 이건 이제 부검장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머리를 대조하기에 앞서 경찰은 한 씨에게 머리의 주인이 당신의 딸이 맞냐라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한 씨는 절대로 자기 딸이 아니다 라면서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곧 시작한 부검 결과로 머리와 몸통이 동일인의 것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새벽 기습작전을 통해서 용의선상에 오를 만한 인물들을 모두 체포해뒀기 때문에 약 30명의 사람들 가운데 범인만 가려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한 씨의 집 건너방에 살던 배구석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백 속, 그 배구석의 자백 속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명구예요. 이 윤명구와 배구석을 죽첨정에서 즉시 체포했습니다.
배구석은 이미 체포가 된 상황이었고 이제 추첨정에서 윤명구를 체포했습니다. 사흘 만에 자백한 그의 진술은 이러합니다. 이 배구석이랑 윤명구가 옛날에 충북 음성에서 농사를 짓다가 4년 전에 상경을 한 거예요, 서울로. 그리고 아현리에 있는 빈민가에 집을 얻어서 한 칸씩 방을 얻어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윤명구의 집이에요. 배구석의 지인이었던 엿장수 윤명구에게는 당시 간질병을 앓고 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5월 11일에 한씨의 딸 기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윤명구가 이 소식을 듣고 배구석한테, 배구석이 이 한씨와 같이 살았잖아요. 같은 집에서 방 한 칸을 두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윤명구가 배구석한테 기옥이 무덤을 좀 파서 뇌수를 좀 꺼내서 갖다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죽은 아이잖아. 죽은 아이의 뇌수로 살아있는 우리 아들의 병을 좀 낫게 해줘. 부탁할게. 근데 이걸 거절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5월 15일 밤에 한기옥의 무덤을 파헤쳐서 머리를 베고 뇌수를 꺼내서 윤명구에게 준 뒤에 그 대가로 이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원이 모르겠어요. 얼만큼의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떠나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윤명구에게는요, 자식이 여럿 있었고요. 그 중에 한 아들의 병이 어떤 약을 써도 낫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미신을 믿고 사람의 뇌수를 구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평소 품행이 얌전해서 술 한 모금도 먹지 않았대요, 주변인들의 말로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동료들은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배구석과 윤명구는 분묘 발굴 및 사체훼손죄로 재판에 회부됐고요. 배구석은 징역 4년, 윤명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살인죄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죽은 아이였기 때문에. 자료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됐잖아요. 근데 몇 가지 또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옛날 사건이라 자료가 많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 자료들만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들이 생겼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바로 아까 전에 그 무당 가족이랑 뻐꾸기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했어요. 처음에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머리의 핏자국이 무당집 근처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 또 그 무당집에서 피 묻은 치마, 아이의 옷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잖아요. 자, 결국 근데 발견된 머리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한 씨의 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냐는 거지. 한 씨의 딸의 머리에서 흐른 피가 끊긴 곳이 왜 무당집이냐는 거예요. 이 윤명구의 집이 아니고 왜 무당집 앞에서 끊겼냐는 거죠. 마침 무당의 집에서는 아이의 옷가지와 피 묻은 치마가 발견됐고 이웃의 진술로는 그 집 여인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웃이 못 보는 사이에 마당 물 청소까지 깨끗하게 했었다는 거. 이런 정황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두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요, 그 매립장에서 발견된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가 한 씨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뭔가 어린 아이의 뇌수를 먹으면 뭔가 낫는다는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겠죠? 그럼 꼭 이 사람만 그 범죄를 저질렀을 리는 없잖아. 그리고 처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이 과학 수사를 했는데 남자아이의 머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발견된 한 씨 딸의 머리 잘린 시신이 발견이 됐고 수사 결과가 갑자기 바뀌어. 그러면서 이 머리가 여자아이 머리가 됐다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아빠도 절대 자기 딸이 아니라고 했잖아. 요즘 같았으면 DNA 검사 한 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무당집에 있었던 그 치마에 묻었던 그 피도 다 DNA 검사, 그리고 그 아빠 DNA 다 용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 거 다 DNA 검사해서 비교하면 바로 범인 나오는데 그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명쾌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어요. 자, 두 번째 의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의문점은 이 머리가 한 씨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머리가 한 씨의 딸이 맞다. 그리고 처음에 남자아이라고 발표했던 게 실수였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했던 게 실수였고 진짜 실제로 한 씨 딸의 머리가 맞다면, 만약에 그게 모두 맞다면 무당집 가족과 뻐꾸기는 아무 죄가 없을까요?
이런 상황들을 다 빼고서라도 당시 그 집에서 발견된 그런 동물의 장기, 피 묻은 치마, 그리고 어린아이 옷까지, 그리고 갑자기 바닥을 청소했던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무당집도 굳이 한 씨 딸이 아니었다고 해도 전혀 다른 어떤 피해자가 이들에 의해서 발생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제2의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문점도 생겼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풀어줬거든요. 결국 경찰이 범인으로 잡은 두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됐고 무당 가족과 뻐꾸기는 풀려났습니다. 나름의 과학 수사를 내세워서 진행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머리의 주인이 한 씨의 딸이 맞는지, 맞다면 무당의 집 근처에서 끊긴 핏자국과 그 집에서 발견된 옷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고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거나 해결이 된 부분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그냥 약간 정황으로 다 때려 맞춘 것 같은 느낌? 정황과 진술 그 두 가지밖에 없지. 요즘 같으면 무조건 과학수사를 하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 결과와 좀 다른 면을 좀 봤어요. 또 다른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의문점은 아니고요. 당시가요, 식민지배 23년째였어요. 그래서 당시 총독부는요, 조선의 치안 상태는 세계적이다, 최고다. 이렇게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일본의 우수한 경찰 조직 덕분이다. 이렇게 계속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어린아이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칫하면 자기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일본 경찰들의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 과정에서요. 아까 전에 막 삽을 들고 다 파고 다녔다고 했잖아, 경찰들이.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잃어버린 아이의 몸통을 찾는 과정에서 정말 그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요. 그러니까 묘지를 제외한 그런 구석구석에 진짜 미처 보지 못했던 곳에 굶어 죽거나 아파서 죽은 아이들의 사체가 유기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선전과는 다르게 조선인은 사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리고 아프게 살았던 거죠.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임했던 게 아마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았다고 자부하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조선, 그 이미지를 잃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1933년 5월 발생한 죽첨정 단두유아 사건이었습니다.